전화해 볼까? 우와 진짜 태어나 처음 받아본다. 안 받네. 아 너무 고맙다. 내가 연예인이 되고 처음 받아보는 커피차네. 그 팬분들이 밑돈 활동 때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건 처음인데. 내가 전화가 왔네요. 용찬아! 용찬아! 용찬아 이게 뭐야! 야 대박이다!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니 감독님이 할 얘기 있다고 이게 뭐 잠깐 나와보라는데. 야 지금 여기 이렇게 나 다 이렇게 안녕. 야 대박이다. 야 잘 먹을게.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요? 나 지금 엄청 열심히 혼자서 사투 거리고 있어. 하고 있어? 물에 빠졌어. 잘했어. 야 이제 일어났어? 응, 자고 있었어. 아 그래? 야 고맙다. 와 보고 있네. 야, 알겠지? 야 뭐 이런 걸 또 보낼 생각을. 야 야 고맙다. 잘 먹을게. 너도 드라마 잘하고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화이팅. 이제 차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미안하게도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. 아 자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또 바쁜데 경찰에도 바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또 형을 위해서 줘서 너무 고맙고. 아 되게 힘든 촬영이었는데 아침부터 되게 힘이 나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땡큐 병찬. 끝. 아, 또 이렇게 보니까 뭔가 괜히 뭉클하고. 아 뭔가 진짜 요즘 둘 다 이게 스케줄이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대화도 좀 많이 못하고 뭐라 해야 될까 좀 편하게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. 맨날 둘 다 피곤해갖고 자기 바쁘고 그리고 스케줄 찢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. 아 근데 이렇게 또 받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도 연생 때부터 둘이서 시간 보낸 것도 많고 물론 다른 빅톤 친구들한테도 항상 고맙고 그러지만 경찬이가 또 이렇게 생각해 줄 줄 몰랐네. 오 감동인데? 아우 진짜 생각 못했다. 오늘 내가 내 머릿속에 일어날 그런 일들 중에 이거는 진짜 1도 없었어. 0.1도 없었어. 뭐 물 이런 거 다 물씬 이런 거 다 있었는데. 감사합니다. 경찬 땡큐.